여러분, 제가 오늘은 집에서 쓰는 핸드폰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속도 2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을 생활할 때는 뭐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면 와이파이를 쓰겠지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반경이 뭐 직장 생활도 많지만 대부분이 집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대부분이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정액을 내고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를 쓰면서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무선 공유기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모바일 데이터 다시 전환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써보신 경우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핸드폰,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속도를 정말 2배에서 3배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정말 짧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업체, 그런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설정해주면 정말 2, 3배 빠르게 쓸 수 있는데 왜 안 해주고 그냥 인터넷 설치만 하고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생각을 해봤을 때 컴퓨터가 있는 집도 있겠지만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설정을 그냥 공통적으로 안 하는 게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선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른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간다는 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말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러 가시죠. 자, 여러분 일단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실행창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cmd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스펠링으로 불려 드릴게요. NASHINTTCPSHOWGLOBAL 글로벌이죠. 그러면 여기에 수신창 자동 조정 수준이라 나오거든요. 요 부분 이게 원래 노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하이로 되어 있죠. 이거를 노멀에서 중사양에서 고사양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스펠링을 불러드릴게요. NETSHINTERFACETCPSET GLOBAL AUTOTUNINGLEVEL 는 HIGHLYRESTRICTED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게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지 실행이 안 된 건데, 여러분들은 노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라고 뜰 겁니다. 그럼 이게 변경이 됐으면은 EXIT 이렇게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인터넷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진짜 쉽죠?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윈도우 10에서 글자, 영어 글자 몇 개만 쓰면 핸드폰 공유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원리는 간단한 건데,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공유기의 속도 같은 경우는 노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멀의 속도를 하이까지 올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저사양, 중사양, 고사양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고사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집에서 와이파이 쓰실 때 꼭 이렇게 설정을 바꿔두시고, 만일 내가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친구 노트북 이런 거 빌려와가지고 설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훨씬 빠른 스피드로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컴퓨터를 통해서 대략 와이파이 속도 2배, 3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